1월 19일 수요일 대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병의원 수가를 비교하고 이용 후기까지 공개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도입 이후 활기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에는 신평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수가 공개 정보가 반영됨에 따라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제2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22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내역 고시 무효 소송에 관한 건을 의결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1 회계 연도 회무 및 회계 감사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동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환자의 건강기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환자가 독감 환자보다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치매, 신부전, 탈모 등의 발생 위험은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오스텐 임플란트에 대해 지금이 투자 기회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존리 대표는 최근 강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횡령액이 아닌 시가총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치과 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2022 개원 성공 컨퍼런스가 오는 3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원 필수 정보와 핸즈온 등 실전 임상 노하우는 물론 세무 노무, 환자 상담까지 최신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취소가 백지화됐습니다. 대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소한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한국회가 오는 3월 5일 제1차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강남 메이저 의원 김경철 원장 등이 연자로 나서 유기산 검사를 통한 영양평가와 솔루션 적용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부프레놀핀을 함유한 구강 붕해제를 사용할 때 치아 손상 문제가 소반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DA는 부프레놀핀 제제를 복용한 후에는 최소 1시간 이후 양치질을 해야 치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가 노인 의치 보철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8일까지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들은 보건진료소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포천 대호치과의원이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층 청소년 2명에게 매달 20만원씩 1년간 교육비와 생활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광약품이 치아 모형의 시린젤리, 레몬민트와 민트초코를 출시해 화제입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프로폴리스와 자일리톨, 아연이 함유되어 있는 시린젤리는 브랜드 친숙도를 높이고 건강한 간식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서강전문학교와 마산웰빙치과병원이 금천구, 영등포구 등 관내 주민들을 위해 치과치료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김준엽 서강전문학교 이사장은 올해에도 봉사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희수 원장과 지역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8,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